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 지인으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는데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재작년 모 업체 대표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 A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기다리던 A씨의 지인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B씨 측 인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전화통화를 하며 주변에 들으라는 듯 위협적인 말을 쏟아낸 겁니다. 여성을 지칭하는 욕설과 함께 진짜 성폭행이 뭔지 알아야 한다거나 강간이 뭔지 알아야 된다. 강간이 뭔지 보여줄 거야. 강간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죽이는 게 강간이야. 보복을 지시하는 듯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만해라, 종리. 예. 사이버 백성한테. 듣다 못한 피해자 지인들은 휴대전화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성으로서 태양이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것만 그래도 몸살이를 타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어딘가 좀 안전한 장소로 가거나 경호원 같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을 전해들은 A씨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A씨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숨어 지내며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취재진은 법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가해자 B씨와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음된 음성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설마 A씨를 지칭해 그렇게 말했겠느냐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근처에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큰 소리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 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서 A씨 측은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